자, 저는 지금 말리부 1.6 터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김에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제 타고 있는데, 타면서 어제 하루 타면서 좀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 괜찮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중고차 타시는 분들이 신형 말리부나 이런 차들을 선택할 때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엔진 배기량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차들 2000cc급이나 2000cc 이상급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선택에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재원상으로 봤을 때 1.6 터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2000cc 엔진, 그러니까 터보가 달리지 않은 자연흡기 2000cc 차량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출력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차량을 제주도라는 환경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은 평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제 운행하면서 1100고지나 한라산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주행했을 때, 그리고 차를 추월할 때 굉장히 뭐랄까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1.6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량은 1600cc, 세금은 절약하면서 출력은 2000cc급으로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리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름 때문에 중형차급, 그러니까 현대기아 차로 비교하자면 소난타급의 차량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느껴본 거로는 아반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배기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실 때 뭐 소형 차량, 아반떼나 뭐 프라이드, 기아의 프라이드 혹은 K3 이런 차들을 선택하실 때 이 말리부를 같이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넓은 의미에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즘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는 악셀링을 할 때 약간 딜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딜레이를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안전을 위해서 악셀이 먼저 깊게 눌러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 뭐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즉각적인 액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측 운전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약간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을 위하는 그런 동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리부 차량 같은 경우는 악셀을 밟는 즉시 차량의 RPM과 운동 능력이 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이라는 거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면에서 저처럼 예전처럼 옛날 차들, 그러니까 인젝션 차가 아니라 카뷰레터 방식의 차를 운전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좀 더 운전하기 편하고 다루기 편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악셀과 브레이크 뭐 이런 동작의 구동과 뭐 제동 이런 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핸들링까지도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핸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반응,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스포츠카와 같은 악셀 반응, 스포츠카처럼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은 굉장히 딜레이 없는 반응,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그리고 하드한 브레이크 페달의 컨트롤, 마지막으로 핸들링까지도, 스포츠카의 예민한 핸들링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리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자동차가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미국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 몇 가지 그런 반응이나 특징들을 이 쉐보레 말리부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에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미국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움직임들, 기초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새로울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새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전자장치에 많이 물들여져 있어서 전자장비가 어느 정도 운행을 도와주고 있고 느끼면서 운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래픽이 적고 운전하는 상황 역시도 뭐 굉장히 신경 쓸 것이 조금은 덜한 대부분 직진인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불편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장치들이 없는 알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이지만 브랜드가 쉐보레,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아무래도 일본 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미국차 특유의 그런 멍청하지만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 딱 꽂혀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안에 실내를 보면 약간 앞으로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기판, 각종 버튼들 사용을 해보면 분명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 같은 경우는 누워 있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보통은 계기판이 약간 공격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편인데 반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나를 향해서 계기판의 위쪽이 누워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계기판에서 나오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으로 반사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디자인 자체가 잘 안 보이는, 아니면 잘못 왜곡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테두리들을 보면, 테두리에 나오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단에 있는 테두리는 두껍게 보이고 상단에 있는 테두리는 굉장히 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제가 그냥 그 안전키가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크거나 안전키가 큰 사람들은 이 디자인의 상단 라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괜히 잘못된 것처럼 디자인이 비대칭적으로 혹은 잘못 그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주행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느껴지는 게 조명 때문에 야 이게 뭔가 싶죠. 공조기 조절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밋밋하고 디자인을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쉐보레의 콜로라도 리뷰를 많이 보시면 사람들이 뭐 장갑을 끼고 터치할 수 있게 버튼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라고 좋게 평가를 한 리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장갑을 끼고도 그냥 누를 수 있을 만큼 큰 버튼들, 그리고 단순한 버튼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고 그냥 쪼개놨습니다. 디자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약간 굴곡을 만들어준 거, 보지 않고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익숙한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버튼이 있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단순하지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예쁜 디자인의 버튼들을 많이 나열해 놓아도 보지 않고 손으로 찾아서 누르기란 쉽지가 않은데, 굴곡의 특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손만 대고도 찾아서 누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기에는 너무 멍청합니다.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랑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조사각 조절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얼이나 뭐 스위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버튼들하고 조금 틀리게 수입차 특유의 헤드라이트 버튼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조명 조절 장치가 처음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눌러서 버튼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막상 한두 번 사용해 보면 사용하기 생각보다 편리하다, 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차량 브랜드에서 만든, 운전자를 고려한 그런 스위치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깜빡이 스위치와 그 와이퍼 조절 스위치, 그리고 핸들을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들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깜빡이 스위치와 와이퍼 조절 스위치가 핸들 사이로 딱 보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여기 써 있는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느낌으로 그냥 손으로 조작해 왔다면, 이거는 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 보이는 뭐 하이, 로우, 뭐 와이퍼를 빨리 움직이고 와이퍼 속도나 단계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이 핸들 안쪽으로 해서 다 비춰지고, 방향 지시 등 스위치도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핸들 사이로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디테일한 신경을 썼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스위치를 밑으로 내렸을 때 깜빡이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깜빡이가 내려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고 올린다면 또 올라가 있구나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핸들에 있는 그 핸들 뒤쪽에 있는 볼륨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 삼성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차들 사용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만큼은 정말 편리하다. 손가락만 뒤에 움직여 가지고 볼륨 조절이나 공넘김 뭐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핸들 앞에 이런 뭐 스위치류가 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쁘다 좋다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 브랜드에서 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핸들 디자인 뭐 이런 거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6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스탑앤고라고 불리는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차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제가 골프 리뷰를 할 때도 그랬지만 브레이크를 뗐을 때 시동을 걸리는 거 악셀을 밟을 때 시동을 걸면서 출발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질감이 좀 있어서 스탑앤고를 아예 끄고 다니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작다 보니까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멈췄다 출발하는데 이질감 없이 그냥 바로 걸고 출발할 수 있어서 엔진이 작으니까 시동을 거는데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잠깐 걸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스탑앤고를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또 스탑앤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비 개선이라든지 환경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스탑앤고가 참 잘 맞아 들어간다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매뉴얼 모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매뉴얼 모드를 사용할 때 기어를 내리고 올리는 기능이 이 위쪽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쓰이고 거슬립니다. 이게 처음에 신차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쫀쫀한 상태여 가지고 뭐 덜컥거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렌트카는 벌써 12만 킬로나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기어를 변경해야 되는 게 굉장히 뭔가 소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거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도 노후돼서 그런지 덜컥거리는 이런 현상 이런 데 하고 이런 데에서 잡소리 느껴지는 거 D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뭐 변속이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계속 눌러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이게 내 차라면 나는 차라리 여기다가 가죽 커버라든지 어떤 커버를 씌워서 여름에 손에 땀 나가지고 여기 때가 막 기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없애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죠. 이런 틈새에 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연동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보통 저도 뭐 렉센 스포츠를 살 때도 그랬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런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은 이유가 그냥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넣으면 깔끔하겠다 아니면 더 유용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넣었던 건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한 100만원 정도면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는 중고로 사더라도 20-30만원이면 충분히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미니를 사서 넣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를 타보고 느낀 점은 쉐보레 차량 중에는 애플 CarPlay 지원이 상당히 잘 된다는 겁니다. So this car supports Apple CarPlay. Siri open maps. I don't understand. Siri open maps. I don't see anything connected. Siri open maps. Here's what I found on the web for Gorilla. 물론 무선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더 원활한 통신이나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유선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편이고 이걸 실제로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해 봤을 때 정말 고급 옵션 하나 필요 없이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모든 기능이 휴대폰하고 연동돼서 메시지도 볼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계속 비춰지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개인이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운행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뭐 메시지가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 하나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자동차 옵션은 거의 안 넣어도 되겠다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 성능에서 가장 평점을 높게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0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주고 싶지만, 몇 가지 세세한 뭐 디자인이 예쁘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은 그런 디자인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관만큼은 실내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련됨이 약간은 보입니다. 약간 뭐랄까, 멀리서 그냥 스치듯이 싹 보면 까마로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탄생, The New Malibu. 자세히 보면 안 되고 1초 까마로. 그리고 수입차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차가 낮아요. 차 스탑 범퍼라든지 뭐 긁어먹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고, 지하철 주차장 내려갈 때 전면 범퍼에 밑에 달려있는 립 범퍼 같은 경우도 긁어먹거나 해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은 수입차 타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산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얘도 나름 수입차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만 조금 우리나라 한국 지형에 뭐 걸리는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가성비라고 보긴 좀 그렇고 저렴한 가격의 수입차를 원한다면 쉐보레가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세컨카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유지비 저렴하고 유용한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리부 등급의 이 정도 차를 고르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뭐 제가 외관 디자인에서 약간 스포츠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스펜션도 굉장히 뭐랄까 단단한 느낌이고 해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조금 많이 올라온다는 거, 그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60에서 80 구간 정도면 뭐 시끄럽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탈 수 있는데, 얘가 가속을 마친 다음에 100km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순간부터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하고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중형차급 이상에서 오는 그런 고속주행에서 오는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km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출퇴근으로 뭐 60에서 80km 구간에서 굉장히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리부 1.6 터보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탈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99%가 지금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